자, 미래세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한테 하고 글로벌 시황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아주 인상적이군요. 증권맨들 원래 빨간 넥타이 좋아하죠. 근데 누가 그러더군요. 미국 시황은 초록색이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미국 시황은 안 되는데 낮에 또 근무하는 시간 동안 또 우리 국내 시장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로 합시다. 여기 저 미국 아니고 여기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이죠. 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농담한 거예요. 네. 자,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국 시장 오늘도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예. 뭐 경제 지표 잘 나왔고요. 위안의 강세도 좀 보여줬는데요. 예. 뭐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상해종합지수 0.51%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 0.93% 올랐습니다. 예. 창업판도 0.88% 올랐고 과천 50은 1.23% 뭐 예. IT 좋았고요. 항생지수도 0.38% 올랐고요. 항생테크지수 또 0.43% 역시 상승 좋았네요. 보여줬습니다. 네, 뭐 거래 대금이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7천억 위안 정도였는데요. 네. 뭐 위안의 강세 덕분에 뭐 그 후성광통으로 외국인들 한 33억 위안 정도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뭐 일단 그 요새 항상 좀 시세 말씀드리는 이제 SMIC는요. 예. 홍콩에서는 1.98% 올랐고요. 예. 과창판에서도 2.75% 올랐고요. 오늘 항공주들이 좀 좋았어요. 예. 그 뭐 중국 국제항공이 한 6%대 상승했는데 8월에 여객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국내선 같은 경우는 거의 예년에 80%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완벽한 정상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워. 그렇죠. 국내 근데 중공업의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 예, 예. 그것만 해도 꽤 괜찮겠네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또 10월 초 되면 국경절 연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또 연휴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어쨌든 코로나 종식 선언했으니까 예. 여행들 많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 지표 오늘 쭉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8월에 산업 생산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상승했고요. 예. 예상치 5.1%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 또 8월에 고정 자산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예상이 이제 0.4% 감소였는데 0.3% 감소.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고 예. 8월에 소매 판매가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항상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몇 달째 네. 0% 예상했는데 플러스 0.5% 나왔습니다. 아, 좀 소비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실업률은 뭐 예상치와 동일하게 5.6% 나왔는데요. 이게 제조업 지표랑 소매 판매에 기여한 게 또 좀 동일하게 자동차였습니다. 예. 많이 만들었고 많이 팔렸다라는 거 좀 볼 수 있고요. 또 소매 판매에서 좀 특이한 게 화장품하고 의류가 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 하면서 네. 의류와 화장품 증가했다는 거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 뭐 하웨이도 그렇고 뭐 틱톡도 그렇고 점입 가격이고 또 뭐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네. 있는데 조금 화해 제스처가 나왔어요? 연일 그 나쁜 뉴스들만 나왔고요. 예. 사실 오늘이 이제 또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는데 예. 좀 유화 제스처가 나왔는데요. 예. 재밌는 건 이제 또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의 여행 경보를 금지해서 재고로 한 단계 하향했어요. 네. 그 미국의 그 여행 경보는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예. 1단계가 사전주의, 2단계가 강화된 주의, 예. 3단계가 여행 재고, 4단계가 여행 금지인데요. 예. 이걸 이제 3단계로 낮춘 건데요. 당연히 뭐 코로나 완화 됐으니까 이렇게 완화를 해줬습니다. 예. 중국 여행을 재고는 하되 가도 되는 게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 아직 미국인이 중국에 입국을 못 합니다. 미국인이 중국에 입국을 못 해요? 네. 중국에서 못 하게 해놨나 보죠? 네, 일단은 중국이 원래는 다 입국을 다 제한해놨다가, 네. 뭐 대만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 국민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한 최근에 8월에 30여 개국을 완화해 줬거든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죠. 당연하겠죠. 근데 네. 여기 미국이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솔직히 미국에 대해서 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뭐 아무래도 아니 확진자가 5만 명, 7만 명씩 확진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데 네. 이제 국무부가 먼저 이런 조치가 나와서 네. 중국이 화답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관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 대미 관련해서 한 16개 품목, 뭐 윤활유, 농약 이런 것들의 관세를 원래 부과했다가 네. 1년 동안 면제를 해준 게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9월 다가왔거든요. 9월 예. 16일이었는데 예. 이걸 또 1년 연장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작년 9월에요. 이제 막 그 우리 계속 싸우다가 고위급 회담하면서 예. 결국 12월에 1차 합의안이 나왔잖아요. 예. 이때 막 고위급 회담하면서 서로 조금 이렇게 선물로 줬던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서로 일부 품목의 관세를 그 면제해 준 게 있거든요. 예. 그게 1년이 됐고 사실 미국은 9월 초에 그거를 이제 네 달만 연장해 줬어요. 연말까지만. 근데 중국은 그걸 또 1년 연장을 해 주면서 네. 약간 이제 화해 제스처가 나왔는데요. 근데 왜요?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 어쨌든 미국은 또 먼저 연장을 해 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선거 때문에 중국을 계속 때리곤 있지만 예. 관세를 건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관세 전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빠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2018년, 19년 경험을 했고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을 빠뜨리는 정도의 예. 그런 그 마찰은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약간 뭐 헐리우드 액션은 좀 뭐 오버일 수 있지만 진짜 때리는 거면 대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유화 제스처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시 환율은 6.822 위안이었는데 달러당 여기에서는 6.7대까지 좀 떨어지고 어휴,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위안화 강세는 곧 중국 시장 강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위안화 강세는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은 거기 때문에요. 예. 뭐 그동안 중국 증시 참 기관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 조정 많이 했는데요. 뭐 위안화가 좀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도 좀 볼까요? 예, 많이 언급해 드렸던 종목 비아디입니다. 예. 중국의 전기차 1등 기업이고요. 오늘 심천에서 뭐 상한가 조금 못 미쳤는데 9.51% 올랐고 홍콩에서는 12.62% 올라서요. 예. 양시장 모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예. 이게 일단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게 사실 지난주 9일에 다임러의 배터리를 판매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BYD가 예. 근데 이 다임러 측의 대표단이 중국의 그 BYD 공장에 와서 예. 현지 실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BYD가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자기네 자체 배터리만 만들다가 네. 외부 판매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건 예. 이제 도요다나 포드의 이제 중국 합작사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 업체인 거죠. 중국의 자동차 업체만 팔다가 다임러라고 하면 이제 벤츠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제 배터리도 파는구나.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반응을 한 거고요. 뭐 CATL도 마찬가지지만 이 BYD도 그 LFP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원래 좀 무겁고 효율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NCM 배터리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셀투팩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팩을 하는데 모듈을 중간을 없애고 셀투팩 셀에서 바로 그냥 팩을 가는 걸로 예. 기술을 적용해서 약점 좀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형차에는 300km 중후반대 원래는 뭐 120km 정도밖에 못 갔었거든요. 네. 근데 SUV에는 뭐 500에서 600km까지 그 거리를 늘리면서 이게 좀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임러에 판매가 되면 뭐 일단 또 우린 CATL만 좀 걱정하고 생각했는데 네. 난데없는 왜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또 이 배터리까지 이렇게 그렇죠. 원래 LFP는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네. 아 이건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기술 진화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CATL의 LFP가 또 역시 이런 셀투팩으로 해서 테슬라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점유율 17%로 1위하는 회사니까요. 주가는 뭐 어쨌든 신고 갔다는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가보죠. 현재 뭐 이제 시장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증시 뭐 상승 흐름입니다. 영국이 네. 좀 가장 세게 오릅니다. 한 1.12% 오르고요. 독일 닥스는 한 0.35% 상승, 그리고 프랑스 0.53%, 그리고 유로스탁스 50도 한 0.6% 상승 중인데요. 예. 일단 뭐 영국은 뭐 실업수당 청구 변동 그 지표가 뭐 10만 명 예측에서 한 7만 3천 명 예측에 좋은 지표는 아닌데 어쨌든 예측치보다 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좀 반응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유럽의 또 독일 중심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 ZEW라고 해서요. 유럽 경제 연구소 독일에 있는 건데 경기 동향 지수랑 전망 지수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연초가 네. 월 초가 되면 9월 달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동향 이게 0이 기준이고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는데 경기 동향 지수는 마이너스 66.2가 나왔어요. 네. 이게 지난달에도 이런 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망지수는 플러스 7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전망지수는 6개월 정도의 텀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건데 네. 굉장히 낙관적인 지표고요. 유로존의 경기 전망지수도 한 73.9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작용해서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예, 뭐 이전에도 사실 이게 0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 10이어도 좋아진다, 20이어도 좋아진다는 건데 극단적으로 다들 좋아진다라고. 그러네. 왜 그럴까요? 유럽인들이 좀 굉장히 네? 낙관적이신 분들이라고 지난달에도 요 지표 말씀드리면서 국가가 살아나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예. 상당히 낙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개장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야후 파이낸스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S&P가 0.67 플러스고 다우 퓨처스, 그러니까 이게 네. 선물입니다. 다우지수 선물이 0.5, 그리고 어유 나스닥은 1.07% 나스닥이 또 가장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예. 뭐 일단 경제 지표도 뭐 9시 반에는 이제 9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예. 제조업 지수 나오고 10시 15분에 8월 산업 생산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예. 지켜보시고 또 뭐 좀 재미있는 뉴스가 코로나로 이제 셧다운을 그 어느 정도 폭은 다르지만 저희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 미국 펜실베니아 법원에서 위헌이라는 예. 좀 판결이 나왔습니다. 셧다운이 위헌이다. 예예. 예.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주가요. 이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생명 유지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제 폐쇄 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또 네. 지금도 뭐 주민 모임은 실내는 25명, 실외는 2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카운티, 이제 소도시들 중에 네 개가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와 예. 이제 우리로 치면은 도지사와 시장이 싸우는 거죠. 그랬는데 펜실베니아의 그 연방법원,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걸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석 범위가 넓어서 한도가 없는 규제를 예. 일반적으로 그 적용하는 거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예. 물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는 알겠으나 예. 훌륭한 목적을 추구하는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정부 조치가 헌법을 넘어서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판결을 했고요. 그럼 주지사는 당연히 이걸 또 미국 제3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판결을 가장 좋아하실 분이 누굴까요? 트럼프? 그렇죠. 이 관련된 기사 수십 건을 리트윗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지사들, 이게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안 하니까 각 주별로 각자 재량권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 마라. 경제 그 봉쇄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소송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 미국은 관련된 줄소송이 나옵니다. 다른 주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그렇겠죠. 없어요. 그럼 이걸로 좀 알 수 있는 거는 아, 이게 더 이상 틀어막을 수는 없는 좀 한계점에 왔다. 네.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하잖아요. 잘 그렇죠. 지키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백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유럽은 시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컨택의 편입비에 대한 고민, 물론 이제 저는 여전히 빅테크가 중심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사고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걸 느끼게 돼요, 그죠? 정말 다르죠. 예. 근데 유럽도 또 뭐 독일 같은 나라들도 뭐 규율을 잘 지키고 뭐 이런 인상인데 거기 뭐 또 모여가지고 뭐 몇만 명 모여가지고 그렇죠. 뭐 노마스크로 시위를 하죠. 노마스크 시위하고 예. 그런 거 보면 무슨 정선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2만 몇천 명입니까? 2만 몇천 누적으로 2만 몇천 명 한데도 이렇게 정말 진짜 최후의 보루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도 조금 뭐 완화시키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어떤 게 정말로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는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미국 공동체와 유럽의 공동체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저 개별 종목들 뭐 여러분 궁금해하시니까 뭐 다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좀 볼까요? 그 테슬라 제일 관심 있으시죠? 테슬라 굿 뉴스가 있네요. 예,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은 4.41% 올라서 438달러 선. 그리고 이만큼 또 관심이 있는 게 니콜라 아닌가 싶은데요. 니콜라가 아이고 이거 많이 빠지네요. 어제 반등을 해서 한숨을 좀 쉬었는데 지금 현재 7.8%가 빠지고 있고 대표 종목 하나만 더 보죠. 애플 어떻게 됐나요? 아, 애플도 오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강한 이유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 다 오르고 있는 상황. 테슬라 뭐 502달러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예. 뭐 우리 장선님 뭐 다른 거 또 준비해 온 게 있나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예. 지금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IT 유니콘이다. 아, 예.
이거 뭐 폭발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예.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게 어쨌든 오늘 공모를 하고요. 예. 내일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 보면은 15일 상장이라는 기사 좀 오보도 많이 있는데 예. 오늘 이제 공모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IPO니까 이제 상장이라고 잘못 표기하신 것 같은데 내일 상장하는데요. 이게 워렌 버핏이 19%를 인수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상장도 하는 IT 기업을 원래 IT 기업 투자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렇죠. 애플만 예.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랬는데 이게 공모가 밴드가 75에서 85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공모를 할 텐데 예. 바로 전날 한 30% 올렸어요. 밴드를. 예. 100에서 예. 110달러로 올렸습니다. 거의 이렇게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예. 당연히 그 100에서 110달러인데 상단이 될 것 같고 그보다 예.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원래는 버핏이 이제 공모가 중간 가격으로 인수를 하고 또 블럭 딜도 받기로 했는데 예. 세일즈포스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들도 당연히 상향된 공모가 중간 밴드로 인수가와 블럭 딜 가격이 또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모가 중간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거의 300억 달러 육박하는. 아, 300억 달러 얼마예요? 굉장히 큰. 3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36조. 예, 신규 공모주가 아직도 그런 아직은 적자 기업인데 이렇게 예.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인지 김수진 연구원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간단히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무슨 회사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예. 원래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쌓아두는데 예. 이거를 데이터를 언젠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이제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아주 적재적소에 잘게 쪼개서 관리 보관을 하게 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접근했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원하는 가공도 해줍니다. 이런 예. 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를 하고 클라우드를 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미 하고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이들이 경쟁자예요. 근데 이제 얘의 장점은 뭔데? 근데 아마존은 자기네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있는 것만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구글은 구글에 있는 것만. 예. 근데 이 회사는 호환성하고 확장성이 장점입니다. 어떤 아키텍처, 뭐 예. 구글 클라우드건 아마존 클라우드건 예.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건 다 이걸 서비스를 자기들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단순 웨어하우스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큰 기업이 있는데 자체 서버도 있고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열사들끼리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다 모아서 어디 거든 상관없다. 모든 거를 연결해서 한 번에 데이터 가공이나 분석, 처리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내일 이것도 살려고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상장하면 내일부터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라 그러지? 따상되는 거. 이건 이제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진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그분들한테 좀 참고 지표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평균 PSR 이제 얘들은 PSR이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 예. 이 그 프라이스를 보는데 한 30배 정도 하거든요, 평균. 예. 근데 예. 이게 매출이 지금 2분기에 120% 정도 늘었는데 예. 이걸 감안해도 한 포워드 PSR이 한 28배 정도 됩니다. 그 이제 공모가 기준이요. 비싸네요. 비싸죠. 근데 물론 PR도 아니고 PSR이요. PSR이요.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카카오 게임즈 보면 단기 주가는 모르죠. 이게 예. 가장 그 목표 주가 비싼 게 뭐 저희 이제 김창건 이사님인 것 같은 42,000원이 가장 비싼 목표 주가인데 뭐 89,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엊그저께 나오셨잖아요. 네네. 42,000원이 본인이 업계에서 가장 비싼 거라며요. 근데 그때 이미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단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빠지긴 빠지더군요. 그래서 예, 뭐 요새 좀 빠지는데 예. 뭐 오버슈팅은 당연히 있겠는데 너무 변동성 너무 즐기시지 마시고 좀 그 적당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주식을 뭐 재미로 하는 분들도 있대요. 예. 그 연예인 딘딘 씨한테 물어보니까 주식 3시 반이 자기는 제일 싫다 그러더라고. 아, 장이 끝나니까. 끝나니까. 아마 내일 예. 그 10시 반 되면은 우리 또 장 소장님이 요거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여주시겠네요. 우리 저 장 선임 매니저 그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다고. 예, 요새 뭐 월요일 날 그 말씀 하셔서 이번 주는 나스닥 뭐 고점 논란에 대한 계속 좀 토론이 있을 주간인 것 같다. 예. 말씀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반대 의견에
투자를 잘하려면 반대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자. 이게 어려운 게요.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들은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자들만 인터뷰를 하고 좀 조정이 심하게 오면 약세론자들 보도만 맞아요. 막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균형감 있는 우리 또 3%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반대 의견을 잘 들어봐야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요새 좀 그런 경고하시는 분들 방송을 특히 더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잘 들어야지 혹시 내가 놓친 게 없는지 알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들어보고 내가 반박을 하면서 나의 논리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서 피하시거나 배제하시거나 뭐 비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맞아요. 오히려 그거를 내가 내 마음 그 머릿속에서 논리로 깨부셔야 그게 진정한 내 논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많이 올랐다잖아요. 많이 올랐다. 근데요,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미국 시장의 고객 포트를 좀 참여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4년 전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4년 전에? 예. 비싸다 그랬죠. 많이 올랐다. 그렇죠.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빵 기업들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좋은 거 알겠는데 많이 올랐어. 뭐 그건 3년 전, 뭐 2년 전,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심지어 제가 중국 시장에 참여한 지 한 6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한 5, 6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중국 투자하는 거 보는데 미국 시장은 안 해요? 이러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은. 저조차 그랬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오른 것만으로 비교하는 시장은 좀 맞아요. 아닌 게 이제 특히 뭐 장석 본부장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그게 깨질 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찰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년째 많이 듣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미국 시장 참여하면서. 조정이, 센 조정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4년 동안에.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이제 미국 시장 끝났다. 항상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근데 조정이 또 세게 올 때, 요번에도 좀 세게 올 뻔 했는데 또 급반등을 해서 정말 센 시장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만약에 또 조정이 세게 왔을 때 미국 시장 끝났다? 이거는 좀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강세장의 어떤 주도주도 큰 조정을 항상 겪습니다. 그렇죠. 그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정을 각오한 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무너질 때 보면 크게 무너질 때 보면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나 이제 중앙은행이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반 여건 보시면은 그렇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어쨌든 파괴적 혁신을 미국이라는 특히 이제 나스닥은 파괴적 혁신에 좀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느 시장이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테마주나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주식으로 한 10배 정도의 대시세를 그 향유하시는 분들은요. 그 보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굴곡과 맞아. 풍파를 거쳐 오신 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의 그 과정을 한번 좀 존경심으로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내가 장기 투자할 종목을 골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팔랑귀가 되면 안 되죠. 여기도 그냥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죠. 투자의 세계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잘 들어야죠. 맞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얘기. 또 나와 시황간이 다른 분들의 얘기 그런 얘기를 잘 듣고 그러고 나서 나의 정돈된 시황간대로 매매를 하면 괜찮은데 네. 아예 귀를 닫아버리다 그렇죠. 네, 세상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예 귀를 닫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주머니가요. 거덜이 날 수가 있는데 전 그런 분은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게 아예 안 드리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 좀 왜 그럴까? 그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장선희 매니저가 오늘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예, 반대 의견에도 기울일 수 있는 그래야 인생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인생이 여유 있게 매니지를 해야 우리의 주머니도 여유가 생기겠죠. 자, 미래에셋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글로벌 시황 체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